저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존나 싸우고 있어. 오구오구 안녕? 자기 어디 가냐고? 존나입니다. 지금 언니네 가고 있어. 베리 오빠 안녕. 지금 그당반 김진선 언니네로 일본식 소바 먹으러 가고 있어. 나 유튜브에서 어린애들하고 싸우고 있어 지금. 채봉님 안녕. 12살짜리 애들하고 지금 존나 싸우고 있어. 댓글 전쟁이 하고 있어. 댓글 전쟁. 이 씨발 어린 집 애들이 나한테 씹을 거라. 앞에 저 미친년은 왜 저러는 걸까요? 자꾸 저러면서 자기가 일반이래요. 미친년이야. 애들 살살 들리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힘들어. 유튜브에 닉도금이 있대. 닉도금 그런 게 있어? 난 몰라. 근데 무슨 자기가 원래 세이라는 이름을 먼저 했다고 나보고 바꾸라는 거야 아이디를, 닉네임을. 그러다가 왜요? 내가 그랬지. 저거 왜 바꿔야 돼요? 이랬는데 자기가 닉도금을 걸어놨대. 그니까 닉도금이 뭔지 몰랐어. 난 유튜브에서 그건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설 정보를 보니까 씨발 정보에 닉도금 하트 이렇게 붙여있는 거야. 그래서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댓글을 달아줬지. 미안한데 모르겠다고. 그러면 뒤에 TV를 붙일게요 이러고 처음에 했어. 야, 너무 짜증나는 거야. 두 년이서 나를 자꾸 건드리니까. 12살이더라고 가보니까. 근데 내가 걔네랑 또 싸워서 뭐해. 잠깐 애들을 얘. 어머 러브유랑님 고마워요. 얘 그거 줘봐. 내 핸드폰 내 이거 있어. 진짜 내가 웬일이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답글이 또 생겼네요.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먼저 닉네임 힘들게 지었는데 쓰시면 저는 기분이 나쁘고요. 저 닉도금 했어요. 저 정부에 들어가시면 제가 먼저 가입했는데 닉네임 바꿔주세요 이런 거야. 내가 근데 닉네임은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바꾸려고 하시니까 저는 뒤에 TV 붙였어요.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민구마라는 애가 나타났어. 세이가 제 실친인데요, 세이라는 닉 도금 걸렸어요 이렇게 단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물음표 저 때문에 닉네임 못 쓰시는 거예요? 점점점 물음표 저가 잘 몰라서요.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그 친구년이 또 왔어. 세이 TV 아니요, 세이님께서 이 닉으로 활동하시면 안 돼요. 뿅 애교 부린 거? 물음표 이 지랄을 하는 거야 나한테 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유튜브에서 세이와 지금 이제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머리에 빵이 얹어진 사람 라임 했었잖아. 아 저런 게 개그맨의 약점이에요. 어색하면 저런 거 같은 거. 야 말해봐. 너 이 초딩년들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드잡아. 야. 짰네. 가. 나 가라고? 줄댄스 뭐야? 야, 지금 언니 무섭지? 어? 어디 어른한테 씨발 약하고, 어? 돌 안 나. 애들 수업 중인가 봐. 그래서 애들이. 어머, 불쌍해서 초딩들이 포기하다니. 난 초딩들하고. 얘기하겠어. 야! 닉 바꿔! 닉 바꿔! 니가 바꿔! 야! 채팅을 왜 안 틀어! 아, 완투예요. 이 전쟁을 끝내고 싶습니다.
초딩들과의 전쟁을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유튜브는 제목을 어떻게 바꿔요? 뒤집어지는 거 있어. 내가 걔네 드럼 이거 해주고 싶어. 뒤집어지죠? 어, 나름님 안녕. 여러분, 빨리 초딩들을 데려와. 야, 초딩들, 너희 왜 안 들어와? 아, 이거 근데 나쁘지 않네. 니네 수업 들어갔지? 아마 저 빌딩에서 최초로 엉덩이 찍은 사람일 거야. 어? 어, 너도. 야, 언니는 수업 없지롱. 너 그냥 보고만 있니?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소리도 못 끼고 있지, 지금? 다시 한번 이거. 어머! 어머, 혜니는 12살. 언니가 너의 글에 많은 감동을 먹었어. 언니는 너무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너의 글에 너무 응원을 받았단다. 근데 다엘이라는 애가 언니한테 쌍욕을 퍼부었어. 응? 다엘이라는 애가 언니한테 쌍욕을 퍼부었어. 혜니는 12살아. 오늘 쉬는 날이야. 언니가 너한테 바나나 우유 좀 사주고 싶다. 자, 여러분들. 바나나 우유 좋아하니? 감사해요. 땡중의 생태님. 여러분, 뱉어주고 싶습니까? 네! 예, 바나나. 다음주에 사주세요. 알았어. 예, 언니가 너 거는 구독 눌렀잖니. 12살. 착하다. 언니는 너무 무서웠어. 세이라는 애가 언니를 막 처음에 했는데, 네? 그 다엘이라는 애가 언니한테 막 씨발 어이없다 막 이래가지고, 어? 언니가 너무 무서웠어. 어른한테 욕을 안 하려고 그랬대. 근데 갑자기 욕을 또 하더라고. 야, 언니가 바나나 우유 사줄게. 다음주에. 알았어. 그럼요, 50대까지는 젊음이에요. 야, 언니가 빡을 쳐가지고 세이한테 닉 바꾸라 그러려고. 나는 닉 조금이야. 감사합니다, 원탁 기사님. 땡 양아치 단님. 아, 나 쏘연 재밌어. 어, 뭐야? 멘보샤 좋아하세요? 멘보샤가 뭐야? 안 쓴 게 예쁘다고요? 예, 혜니는 12살아. 예? 원탁 일기사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원탁 일기사님이 400마리 나눈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어, 음성 지원된다. 네, TV 틀어져 있어요. 네, 동시 송출이에요. 핸드폰 두 개로 위아래로 지금 쳐보고 있어. 뒤져보지지, 맹구 언니? 세이 좀 들어오라 그래봐. 혜니는 12살아. 근데 너 싸우는 거 아니니? 너 언니 편 들다가 너. 어머! 어머, 원탁 일기사님, 감사합니다. 너 애들이. 어? 뒤집어져. 감사합니다. 어머, 생양아치님. 감사합니다. 밥 많이 먹었어. 감사합니다. 아, 요거. 예, 걔네가 괴롭히면 언니한테 일러. 언니가 이거 기술 써줄게. 하나에 세 아, 진짜 너무 싸네. 제일 싼 건데? 어, 맞나? 진상이라고? 어머. 나 진짜 낮에 간다니까, 그러면은? 아, 진짜? 어머, 체리체리 언니. 그거 해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연예인 온 거 누군지 가르쳐 준다고 그랬잖아. 예, 혜니야, 뒤집어지지? 너 근데 진짜 12살이니? 진짜 무섭더라고요. 걔도 12살이니? 나갔니? 그래? 죽이면 안 나요. 사부지. 누나, 이거. 헤어라인이요? 아니요, 안 됐네. A 하나랑 B 하나를 시키면 100구야. 채소 갑니까? 채소 가?
매운 치킨 주죠. 매운 치킨. 뒤져버린다. 유튜브 근데 이거. 먹어. 그냥 다 먹고 싶어. 아 불렀다고? 어 여러분. 저는요. 이제 온답니다. 우리 세이가. 12살 세이 vs 27살 세이. 야 걔도 불러. 다혜리. 좋아요. 어? 언니한테 욕을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어? 세이 안녕. 지금 들어왔어. 우리 세이 왔어요 지금. 여기. 12살 세이 왔어요. 예, 언니가 처음에 그래서 좋은 뜻으로 다혜리 지금 아프다고? 근데 걔 왜 언니한테 욕을 해? 씨발이라고. 어? 쫓아가! 초등학교! 엄마 아빠 모셔올래? 야! 어? 아프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그래서 그렇지. 어? 어른한테 씨발이라고 하고 언니가 자꾸 좋게 좋게 처음부터 너희한테 어? 존댓말 써주면서 12살인 걸 알고 해줬는데 어? 싸가지 옆구름. 어?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어? 다혜리 욕 잘한다고? 얘 언니 존나 잘해. 너희 12년 살았지? 언니 27년을 살았어. 너희보다 더 잘하지 않겠니? 그치, 혜니야. 얘 언니는 단전수전을 다 겪어봤어. 어? 욕을 잘한다고 지금 언니를 협박하는 거야? 야, 그럼 너희 이거 한다 또 꿈? 다음에는 저 샘 해리턴 불러. 샘 해리턴 부르라고 이제 Excuse me. 아니야 이거 뒤집어져. 효과 봐봐. 효과 봐보라 이거. 그래, 이거 뒤집어져. 야, 언니가 어 성형하기 전에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그 욕을 배워가지고 어 이렇게 하기만 해도 너희는 그냥 울어 그냥. 바나나 우유 사줄 테니까 이제 그만 까불어. 초딩이 아 아프면 욕을 잘한다고? 얘 그런 거 나쁜 습관이야. 고쳐야지 친구로서. 어? 아픈데 욕을 왜 해? 아픈 년이 확 씨. 아 여유있다 여유있다 괜찮아. 야 아픈데 욕을 왜 해? 아프면 어? 안 되겠네. 아이미 내가 또 고도 하나 더 넣었어. 아이미 내가 또 고도 하나 더 넣었어. 차렷! 얘는 별명이 적다. 열중샷! 미래의 마담 언니에게 인사! 아, 이거 하면 안 되나? 뭐요? 모른다고? 너희들, 어? 인생 똑바로 살아야지. 야! 12살이면 10년 뒤네 8년 뒤일 수도 있고 언니를 만날 수도 있어. 언니가 그때면 35이야 알아? 그때면 마담 뛸 나이야. 실장님 어? 확실히 건방진 눈린이들 같은 이라고? 그때 언니가 해드니까 니분 공유를 하자. 그래 아프면 아무한테도. 어디 쪽에 사냐고? 왜? 너희 단체로 오려고? 야 언니 논현동 살아. 와봐. 언니를 초통령으로 만들어줘. 그럼 언니가 없던 일로 할게. 어때? 언니가 맘스터치에서 그거 뭐야 하나씩 사줄 테니까 언니를 홍보를 해 초통령으로. 그럼 언니가 너희의 엑스 언니가 되어줄게. 어때? 세이야. 얘 12살 세이야. 어떻게 보면은 나는 미래의 너야. 얘 난 미래의 너야. 난 27이고 넌 12살이니까 난 미래의 너란다. 어. 미래에 너에게 한마디 해봐. 맘스터치 사줄게. 알았어. 다 사줄게. 어때? 미래에 너 만족하니?
너 이렇게 될 거야. 냄새가 나는데. 너 언니처럼 이렇게 될 거야. 미래의 나야. 미래의 너야. 너는 과거의 나고. 얘들아, 어? 그러니까 언니를 소통형으로 만들어 나오. 전 미래에 유튜브 접을 거예요? 그럼 넌 유튜브를 접고 언니 밑에서 일하고 있지. 이년아! 이년아! 언니가 성견지명에 뒤집어져요. 너 아직 어려서 성견지명이란 말을 모르지? 아우, 다운하고 무슨 똑같은 년들 같아. 어? 야! 미래에 너야, 나는. 딱 너야. 너 언니처럼 될 거야. 성형도 좀 하고. 자이언트이신가요? 네, 자이언트입니다. 장난이야, 세이야. 일 안 하고 알바할 거야. 어머머. 야, 이 집애야! 공부를 처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어? 알바를 한다는 그런 말을. 어? 영풍 공장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풍 공장님이 451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공부 성적 좋아. 그래. 야, 공부를 해야지. 어, 언니 적용 영상 만들기 전에. 어? 아, 그래요? 약밥이야? 자, 먹을 거 많은데. 그래, 성형 만약에 할 거면 다 크고 언니한테 연락해. 알았니? 지금은 하는 거 아니야. 공부 다 했다고. 야, 12살이 무슨 공부를 다 해. 공부엔 끝이 없는 법. 내가 그래서 때려쳤지. 야, 준영 누나 뭐야. 세희 누나 이렇게 해야지. 그래, 얘 12살이면 아직 어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얘, 난 이제 중학교까지 다 배웠다고? 예. 공부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다. 어? 나중에 후회. 내일은 나머지 배워. 좀 똑똑한 애인가 보다. 너 말 이렇게 글 쓸 때 내가 알아봤어. 너 좀 똑똑한 것 같아. 너무 똑똑하더라. 글을 잘 써. 그쵸, 여러분? 글을 잘 쓰더라. 그래, 그래서 유튜브 아이디 어떻게 할 거야? 같이 쓰게 해줘. 어머머. 지금 여기 몇 명 있냐고요? 23명이요. 뭐야? 어머, 그룹도가. 예, 세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언니랑 합의를 보자. 그러면은 너는 계정이 세 개니까 하나만 언니한테 양보하는 게 어때? 언니가 대신 너 거 히스테랑 탄스테 구독 누를게. 어때? 그리고 너의 그 세이 그거는 없애버려. 언니도 하나만 쓰고 싶어. 언니도 니 도금 해놓을 거야. 나도 니 도금. 얘 언니 처음에 못 알아봤잖아. 어? 그래, 얘 우리 다 이거 홍보할게. 너 탄세랑 히스테를 홍보할게. 그러니까 세이 하나는 없애는 게 어때? 언니가 다른 걸 하나 지어줄게. 쑥대라고 지어, 쑥대. 어, 그래, 세이야, 고마워. 잠깐, 뭔 일 있으면 언니한테 연락하고. 그래. 언니가 구독 누를게. 여러분, 세이가 닉 바꾸기로 했어. 12살 세이가. 그래. 12살 세이야. 착하게만 자라다오. 너는 이 나라의 미래야. 그래. 서서 언니 만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렴. 안녕. 어, 여러분.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어릴 때 저희 평화 협정을 했어. 세이가 감독이로 했어. 왜? 뭐라고요? 이거 양념하고 양념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세이 화이팅. 히세! 세이 거 말고 히세를 구독해야 돼요. 히세. 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유튜브는 끄도록 할게요. 우리 세이와 정리가 끝났으니까 아프리카에서 봐요.